않는다고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예, 아, 탄핵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네, 사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새로운 포맷이라 적응이 안 돼서. 예. 네, 저는 이제 그 있는 사대기 방송에서 저희가 아.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방송이 폐지되고 아. 이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남이. 예. 요즘은 그 남이를 지금 그. 어, 뉴스 공장에서 너무하더라고. 경험 아, 너무해요. 거기서 하고 있더만요. 근데 거기는 짧아가지고 아, 남이 같은 좀 남이도 그렇게 심층 분석을 심리를 깊게 상담하기는 힘든 방송인데 네네. 그것보다 더 짧아요. 아, 더 짧아요. 몇 분 하죠? 이게 한 15분 정도 하나? 7분에서 10분. 아 그래요? 네, 10분 사이에, 맞아, 한 10분 사이에 끝나는 거죠. 아, 그게 뭔 상담을 하겠어요. 근데 네. 안기룡 앵커가 네. 약간 집중 잘 못하시던데 선생님 아, 말씀에 왜, 왜요? 아, 대응하는 거 아, 보니까 아, 그래요? 약간 이해 안 됐는데 일단 시간이 짧으니까 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거라서 질문을 못하고 쭉쭉 아, 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좀 날카로움을 제가 전 방송자 진행자로서 조용하겠습니다 이제. 예, 제 생각에는 그 저 남인은 다시 부활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치료할 데가 없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들은 싸대기를 날리는 방송이니까. 탄핵이 치료입니다. 아, 뭘 그렇게 또 방송을 시작하시려고. 네. 탄핵을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선생님은 방송을 안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을 줄여달라.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바람이십니다. 예, 선생님 지금 명태균. 네. 명태균 게이트. 네. 네. 지금 그 뭐 뉴스 토마토 보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멈추지 않고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추석 때 네. 저 윤석열 쪽에서는 좀 뭐 이재명 뭐 문재인 뭐 이런 거를 좀 밥상에 올려보고 싶었는데 네. 다 실패하고 네. 명태균과 김건희가 네, 쫙 올라왔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명태균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가 문제 아니겠어요? 네. 모든 게 다 김건희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뭐 공천에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건희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태균은 네. 거기에 이제 붙어먹은 브로커일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이 무너져가면서 여러 가지 폭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고 뭐 끊이지도 않고 계속 연이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뭐 극우 세력, 한국의 네. 극우 세력이 윤석열을 이제 완전히 버리는 쪽으로 그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어 그런 조선일보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아 조선일보 기사가 선생님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네. 어 이 윤석열은 보수인가? 뭐 네, 그런 네. 제목이었죠 아마. 맞습니다. 아,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그런 제목인데. 네, 그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그래요? 신문은 정권을 편든 적이 없다. 네. 이 사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무슨 그런 개소리를 했어요, 얘들이. 걔들이 개소리 할 때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사설에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네. 어떤 대통령이 조중동을 내 편이라 여겼는데 어느 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참 난감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배신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한겨레나 경향도 맛이 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신문보다 조중동이 더 윤석열을 세게 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조중동이 아주 작심하고 달려들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너랑 손절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번 사설에서는 결국 핵심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네네. 버리려고 하냐면 네네. 이런 식 표현을 하죠. 보수 정권의 보수의 주력 직업군과 잇따라 충돌하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 내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군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 네네. 그래서 윤석열실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 정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보수 빅텐트도 해체해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보수 주류층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김건희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윤을 껴안고 있다가는 보수가 다 죽게 생겼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할 때 보수층 전반을 아우르는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자기 패밀리만 싸고 도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적을 계속 내부에서 적을 만들 것이다 그랬는데 조선일보 그 얘기한 거예요. 아. 왜 내부에서 적을 계속 만들어서 보수를 분열시키느냐. 그래서 윤석열 너는 어떤 세력의 지지도 보수 세력의 지지조차 못 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전락했다. 우리가 너를 쌓아놓고 있다가는 같이 죽게 생겼다. 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날려야 되겠다 윤석열. 예. 뭐 이런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어떤 거대한 흐름까지 같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의 그 몰락과 더불어 터져 나오는 이런 폭로, 네네. 또는 뭐 양심 선언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 예, 그다음에 언론에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하. 조중동과 JTBC 이런 데서. 네. 지금의 흐름은 좀 이번에 그렇다. 이번에 JTBC에서 그 저 뭐였어요? 그 이종호랑 이종호랑 김건희랑 통화를 40여 차례 했다는 거. 네. 깠죠. 또 다른 핸드폰으로 됐다. 네. 뭐 이런 걸 깠더라고요. 네. 사실 이거는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또 딱 JTBC로 갔다. 네, JTBC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죠. 그 태블릿. 박근혜 탄핵에 막 불씨가 된 마지막 어떤 그런 좀 트리거가 됐던.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JTBC가 그렇게 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네네. JTBC는 사실상 홍석현의 영향력을 영향권 안에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홍석현은 또 미국에 그렇죠.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결국 박근혜를 미국이 버린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런 평가를 했죠 그 당시에. 네. 그렇다면 지금 JTBC가 김건희를 친다면 그러면 미국도 그쵸. 윤석열을 이제 버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네. 이런 의심도 할 만하죠.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했었던 그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언론사에 제보를 했었대요. 근데 뉴스토마토만 보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형 언론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직 고민 단계였나 보죠. 아. JTBC가 터졌으니까 그럼 다음은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또 새로운 그렇죠. 사안이 터진다? 그럼 이제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조중동에서 터진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네네. 이제 아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거 작전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조선일보 사설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우리가 썼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열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썼나 싶을 정도로. 아 자기들 무슨 자기들은 윤석열과 다른 보수인 척. 그렇지 그렇지. 있는 게, 아. 그 말이 골때리더라고. 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네.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마치 이거는 웃기고 있어요. 그 김태호가 뉴라이트가 네. 뭐냐고 그랬더니 아 뉴라이트는 굉장히 그 깨끗하고 아. 약간 이런. 네 맞습니다. 얘들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보수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가 자기 네. 욕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윤석열만 욕하기 되니까. 위해서. 예. 아. 유체이탈을 한 거군요. 그럼요. 거의 아. 조선일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일보만큼 변신을 잘하는 언론도 없어요. 변신. 예, 변신의 기재죠. 상황 네. 따라서 계속 변신하는. 니은이죠 선생님. 이응 아니고요. 변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김영선. 도 있었고 이번에 좀 이제 밝혀진 게 또 이원모, 뭐 김대남, 네. 뭐 이쪽도 밝혀졌습니다. 네. 참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좀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죠. 더 아니, 나올 것이다. 이원모 그 심리 분석 좀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원모 낙선한 거 낙선됐잖아요. 이렇게 전방위적 막 지지를 얻어가지고 김건희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용인과 아주 안정 지역에 갔는데도 낙선됐잖아요. 그 전에 한 세 번 정도는 다 국힘 쪽에서 됐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 간 건데. 네, 그래서 뭐 안전빵으로 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그 당시 국민적 열기가 뜨거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저기 김대남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현수막
윤석열 얼굴 달지 한동훈 넣을지 그때 네네. 한참 논란이었는데 자기는 윤석열 넣었는데 아. 지지율이 1위였다가 10% 폭락했다는 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나는 김건희 라인이다 하면서 아. 이제 한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겠어요. 그렇죠. 아 지금 누구 얼굴을 걸 거냐. 그렇죠. 네. 네? 윤석열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네네. 있잖아요. 이제 예. 사실상 10%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심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네.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도 지금 빠르게 추락하고 네. 있고요. 노인층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70대에서도.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네네. 국힘당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그렇죠.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지역 기반이 대구 경북이고 네. 노인층이에요. 네. 거기서 지지율이 빠지면 다음번에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나올 수밖에 없네요. 폭로들이 자기 네. 살겠다고 지금 폭로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윤석열 죽여야 돼 지금은. 네. 다 죽여야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한동훈도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지금 그러니까, 자꾸 독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왕 한동훈 얘기 나온 거라고 해요. 한동훈 좀 어제 약간 불쌍하지 않았어요? 네, 뭐 항상 불쌍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한동훈 보는 볼 때마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아니 뭐 까치발 들고 막 이런 거 뭐 불쌍하잖아요. 아, 그런 모습 자체가 네, 애처롭다. 뭐 저 이쁘죠, 저 키 크죠 이런 게 보면 아. 애드립으로 그러면 좀 귀엽기도 하거든요. 까치발에. 네, 근데 나이 든 인간이 그러면은 짠하죠. 짠해요. 얼마나 저거 인정을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왜 선생님 왜 자꾸 독대해달라는 거예요? 인정 받고 싶은 건가?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하고 정면으로 싸울 생각은 없고. 네네. 싸우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한동훈 스타일이 대놓고 싸우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독대를 해서 뭔가를 할 거면은 네. 어제 그 자리에서 말은 안 시켰대요 윤석열이. 네, 네. 근데 한동훈이 지가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발언문 딱 꺼내가지고 쫙 읽어야 돼.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윤석열이 제자리 네.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아 이러시는 새끼입니다 선생님. 그 한동훈이 편지를 빼려고 할 때 경호원들이 이거 건축 빼는 줄 알고 춤을 쐈을 수도 있겠다. 입도 맞고 네. 뭐 이제 윤석열이 아 입 맞고 아 그러네요. 그 가발 벗기고 윤석열이 아, 막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네요. 한동훈은 못해요. 못하죠. 이재명 대표니까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럼 독대한다고 하면은 한동훈이 네.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저는 독대를 네. 요청해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든가 나하고 독대하자 이런 의제를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의제를 발표하고. 발표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또 그런 인간이 못 돼가지고 네. 구질구질하게 뒤에서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건데. 네. 뭐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을 만나서 한동훈 언론 플레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제안할 게 뻔한데 의대 문제 이거 좀 해결하자 어떻게든. 김건희 얘기하고 나한테 좀 힘 좀 실어주셔 뭐라든가 또는 이제 김건희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이 그 얘기를 듣고 있겠어요? 네. 네 아무리 돌려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한동훈은 놈놈놈이잖아요. 네. 용서할 수 없는 놈. 네?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놈. 아. 세력이 없어. 아. 뭐 강한 뒤에 자기 당내 예, 예. 기반이 있고 이래야 그 원래 그 세력이 윤석열이었죠. 그쪽 대장으로서 네. 한동훈을 좀 만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 그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당내 기반이 없는데 왜 만나주냐 너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는 놈. 네. 네. 한동훈은 앞에서는 폴더 인사하고 뒤에 가면 호박씨 가고 이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의대 쪽 의사들과도 자기는 소통을 사실 거절해놓고 언론에다가는 계속 연락 중이다 뭐 대화 중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불신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행동을 계속 해왔을 거란 말이죠. 윤석열이 제일 잘 알고 알 거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은 일단 인간적으로도 만나기 싫은 사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그 이 만찬은 약간 그 예고됐던 것 같아요. 이런 형태는 그 네. 윤석열이 그 체코 갔다가 올 때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뭐 악수를 그냥 시금털털하게 하더만요. 영상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네. 어제 영상이 있어가지고 체코에서 돌아와서 악수를 1초 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1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동훈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한동훈은 야 쓸쓸한데. 자, 그 다음에는 이상민 표정을 꼭 보셔야 돼요. 네. 이상민을 보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아니 근데 저게 이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야 이게? 갔다 와서. 아. 네, 돌아와서. 근데 갔다 와서는 이상민이랑 악수를 꽤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꽤 오랫동안 했고. 아, 이상민의 눈은 진짜 네네. 사랑의 눈빛이네요. 손해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한 네. 윤석열이 네. 차기로 좀 이상민을 밀 수 있다. 아. 이번에 이걸로 봤을 때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 차기로. 차기 대통령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 한동훈을 이제 밀어내고. 그러면 저 표정이 나올 수 있죠. 네, 지금 뭐 네. 아주 흐뭇하게 지금 하고 아. 있습니다. 한동훈은 예. 기분 나쁜 표정을 숨기지 못해요. 네, 숨기지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 보셨어요? 억지로 악수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악수할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게 악수하는지 그쵸. 나쁘게 악수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초 만에 손 뺐잖아. 네. 흥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딱 들고 그 다음에 삐져가지고 속으로 욕 바가지로 했겠죠. 쳐다보지도 않고. 네, 딴 데 보면서.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소인배야. 아, 윤석열도 소인배고요. 네. 1초만 압수하는 거예요. 진짜 네.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 저 화면이. 소인배와 소인배의 대결인가요? 누가 더 좀스럽냐, 뭐 이런 아, 이제 대결을 하는 듯한. 좀스러움. 좀브러더스네요. 알겠습니다. 그 저 명태균 얘기로 다시 좀 넘어오면은 명태균이 이게 과시욕이 선생님 굉장한 것 같아요. 과시욕도 있고요. 네네. 그게 성격적으로 과시욕이 있는 건지 아. 아니면 사기꾼이기 때문에 과시를 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성격적인 거랑 사기꾼인 거랑 이게 뭔가 다른 겁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성격이가 사기꾼 성격적으로 과시를 많이 하는 건 이제 보통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아닙니까? 아. 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네네네. 과시하고 그러는 거고 사기꾼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과시를 하거든요. 아~ 예를 들면 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집에 걸어놓는다든가 대통령하고 녹음한 통화한 걸 폰으로 틀어서 보여준다든가 이거는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구나. 상대방을 이렇게 후리기 위해서 하는 과시거든요. 그래서 명태군은 분명히 사기꾼과잖아요. 사기꾼이죠. 네, 사기꾼과인데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과시를 한 것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아주 판정을 내리긴 좀 어려운데 네.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가 혼재되실 수도 있고 어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많이는 못 봤는데 네네. 일부 본 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천공류하고는 좀 달라요. 종류가. 천공은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처럼 뇌가 없는 사람이나 넘어갈까 갈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예.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조금이라도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런 황당 무계한 도사 이런 류는 아니에요. 아. 명태균이. 네. 명태균은 나름대로 천공에 비하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인 거죠. 상대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긴 하지만. 여론 조사 통계도 들고 오고. 네. 조작하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를 갖고 온다. 근거도 제시하고 네네네. 나름 막 설득력 있는 얘기도 하고 대응하는 걸 보면 상당히 침착한 편이더라고요. 냉정하고 막 화내고 뭐 이런 쪽보다는 흥분하고 네. 이런 것보다는 침착하고 냉철한 쪽인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좀 수가 높은 사기꾼 아니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거나 후리는 기술도 상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선한테 상납 받았잖아요 매달. 네네. 그 세금을 그렇게 반씩 떼어가면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론도 틀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데요. 네, 이론도. 이론도 틀리지 말라고. 조폭들도 반씩은 안 걷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거 이거 반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가져간 게 아니고 김영선이 네. 또 따로 정치 자금을 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을. 명태균한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 김영선이 지난 총선이랑 이번 총선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110억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부자거든요 김영선이. 그래. 자기 재산 자체가 180억인가를 신고했어요. 근데 110억이 없이 이번 총선에 신고를 한 거예요. 110억을 다 썼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라진 뭐 주가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예상이 되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상당수는 지금 명태균한테 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럼 명태균이 그걸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면 또 올리는 데가 있을까요? 당연히 네. 어디론가는 돌고 있었겠죠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김영선이 또 명태균한테만 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선이 수조권 물 먹방 하면서까지 네. 나를 반드시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이런 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투지라기보다 미친 거죠. 그게 뭐 어떻게 그게 투지입니까? 미친 투지 안 돼요? 투지는 좋은 쪽에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표현이 적합하지 않았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절박한 상태였으니까 명태균 말고도 곳곳에 선 닿는 데마다 돈을 뿌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명태균이가 이 사람을 장악하는 능력,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럼 김영선이가 어디로 돈 쓰는지 다 알고 딴 데 돈 안 나가고 나한테 다 맞춰라. 야야 여기저기 뿌려봐도 소용없어. 나한테 올인해.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쭉쭉 빨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명태균이 혹시 기분 안 좋냐고 막 전화해서 막 빌빌거리잖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모습이 너무 주종관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런 통화 되셨어요. 분석을 했거든요. 네. 저는 보도 중에서 이제 그런 걸 봤는데 회의를 할 때 공식적인 무슨 회의인데 의장 이제 그 짱이 이제 김영선인 거죠. 네. 근데 김영선을 거기 앉힌 게 아니고 명태균이 거기 앉고 김영천을 옆에 앉히고 네. 그 다음에 회의 중에 말 좀 못하고 그다음 혼냈다는 거예요. 막. 글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쌍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쌍욕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거는 마치 우리가 그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순실은 그러진 않았죠. 최순실도 그때 뭐 말 맞고 지각하고 막 그랬는데 뒤에서는 그랬지만 네.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회의 자리에 앉고 저, 그러진 않았어요. 비공식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뭐 이제 만났을 때 그랬겠죠. 근데 그거는 공개전 자리였다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고.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최순실하고도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 이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도 검토해 보겠다. 뭐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이게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도 많이 터져 나오지만 네. 뭔가 이게 공수처 하면 사실 거의 뭐 공수래 공수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거의 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러게요. 이게 네. 말로만 끝일 건지 아니면 실제로 네. 수사가 시작될 건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긴 하죠. 공수처까지 움직인다면 뭐 큰손 작전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봤을 때 조선일보 그다음에 네. 몇 개 지금 뭐 JTBC 움직임들 네.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윤석열은 이제 다 썼어요. 쓸모가 없긴 해요. 미국 입장에서 하긴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은 기시다와 윤석열 네. 두 사람이 합작으로다가 네. 뭐 진짜 많이 주면 노벨상 정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기시다는 이번에 끝났고 네. 네.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다 완결지었던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의 수건이었던 건 윤석열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네. 굳이 윤석열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 사고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오물풍선이 계속 예. 날라오는 것도 그렇지만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이 그 괴음을 트는 대응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소리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고주파 방송 같은 거를 쏜대요. 북에서도 지금 쏘는데 북에서 그 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괴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전파 공격 비슷하게 네. 음파 공격 비슷하게 막 쏘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네. 조금 아주 뭐 심각하고요. 심각하다. 네, 잠을 못 잘 정도고. 그게 일종의 새로운 대응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대북전단 보내니까 오물풍선 보내듯이 확성기로 여기서 이제 방송을 막 트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트는데 거기 약간 쇠소리 같은 걸 들더라고요. 음파 공격 같은 걸 하는 건데 파주에서도 들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7일날 10월 7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있는데 네. 북에 거기서 아마 이번에 영토선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권이 미치는 행사 영역을 확정지어야 된다. 두국가 이제 적대적 두국가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경선 걸어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땅에서의 국경선은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서해 쪽입니다. 네. 서해에 해상 국경선을 확정할 텐데요. 네. 그걸 북쪽에서 NLL을 확정할 리는 없어요. 당연히. 네.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국경선을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NLL과 겹치겠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예. 인정해 주든가
북쪽 국경선을 영토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해를 포기하는 거죠. 네, 영해를 포기한 그럼 거죠. 그럼 이제 보수에서 죽어라. 보수의 영토도 줄어드는 건데요. 보수의 그러면? 영토를 줄인 것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영토를, 국가 영토를 줄였다. 너는. 네. 너는 보수도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뭐 NLL을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럼 북쪽도 선언을 이미 했어요. 무력으로 지키겠다고. 서해에서의 이런 교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 10월 7일 이후에. 안팎으로 이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전쟁의 유혹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참에서 이번에 그 발표를 했죠. 오물풍선 계속 날리고 뭐 만약에 인명피해 같은 게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합참에서 발표했거든요. 예. 이것도 뭐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윤석열 정권 내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참해서 발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가만 윤석열 정권을 가만 놔뒀다가는 전쟁이 한방 터질 것 같은데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아 그럼 어떻게 좀 치워버릴까? 아, 치워버리고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볼까? 아, 그래서 예 네. 그래서 9월 19일 날 임종석의 네. 그 발언이 나온 문재인. 거 아니냐? 그 갑자기 갑툭 튀잖아요. 진짜 갑툭 그야말로 튀죠. 흐름상.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 네. 두 국가로 살자. 네, 평화롭게 살자. 네. 그래서 미국도 그 플랜을 지금 적어도 시험은 해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이래저래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예. 여러모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김건희가 지금 이제 살생 이 나라의 V1인데 네. 김건희 쪽으로 자꾸 지금 창이 간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뭐 명품백도 그렇지만은 공천 개입. 그랬는데 공천 개입만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묻었다고 생각했던 주가 조작 문제까지 다시 한번 튀어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 지금 자꾸 창이 오면은 이게 결국은 V1인 김건희가 네. 이게 이제 전쟁의 유혹 쪽으로 사정없이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또 외부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 만약 국경선을 확장한다 그러면 네. 이게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쟁을 바라겠죠, 당연히. 윤석열은 바란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바라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관건인데 지금 중동전이 확전일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또 공습해서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전면전이죠. 558명이 죽었고 뭐 수천 명이 부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근데 레바논을 왜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공격을 안 하고 정지하잖아요. 그래서 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망해요. 지금 전쟁 계속 확전해야 되는 상황. 네타냐후가 망해요. 바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의 반정부 시위, 네타냐후를 반대하는 시위가 뭐 70~80만이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경제가 거의 거덜났어요. 46,000개의 기업이 망했다랍니다.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땅땡이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나라잖아요. 별로 안 큽니다. 근데 그 안에서 뭐 북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사일을 받아서 피난민들이 발생했고 하마스에서는 작전이 완결되지가 않아요. 하마스를 소탕하겠다고 했지만 양민만 죽이고 하마스는 그대로 건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그만두면 그 순간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죽으나 사나 확전. 이 확전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체의 경제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미국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동전이 지금 확전될까 봐 병사를 더 보내는 중이거든요. 파병을 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전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유럽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본토에다 장거리 미사일 날리겠다 그러죠. 전 세계가 전쟁 중이네요, 진짜로. 네네네. 장거리 미사일 날아가면 새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단 중동이 더 위험하긴 한데 미국이 그쪽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이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한반도까지 터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상한반도는 좀 상황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네, 그런 일환에서 뭐 이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나오고 뭐 윤석열을 어떻게 좀 날려버리자. 전쟁 일단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냐. 터지면 북쪽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전혀 안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와, 지금 뭐 자, 분명히 김건희 시작했는데 세계 대전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벌써.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가려다가 잠깐 멈췄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셨구나. 아,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한다, 사실. 아니, 제가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 명태균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이번엔 이준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준석으로. 아, 이준석. 네. 이준석이 지금 이번에 처음에 이게 터트린 게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A 의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유진석이 터뜨린 게 아니라 김영선 쪽에서 흘러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A 의원 쪽에서. 아 그래요? 네네. 이거를 이제 갖고 있다. 봤다. 아, 그러면서 한 건데 그게 이준석이에요. 네, 그렇죠. 터뜨렸는데 지금은 공천 개입 의혹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이준석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준석의 그 성상납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무혐의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준석이 처음에 네. 좀 그 거래를 한 거 아닌가 아.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정치 생명이 끝날 네네. 수 있었는데 네네. 아, 이걸로 입을 닫으면 진짜 아우 정말 개고기 팔러 다니는 애네요. 아, 양도 구역이죠. 네. 성상납을 많이 받았나 봐요. 심하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이준석이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자기와는 상관없고 김건희만 걸렸다면 걸려 있는 거라면 네네. 동네방네 떠들만하죠. 이준석이 평소 성정으로 봤을 때 네. 잘됐다, 너 잘 걸렸다, 이번에 죽어봐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칠불사의 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그 삽질하는 장면까지 지금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천하람은 땅을 파고 이준석은 네. 코를 파고 있더라고요. 네, 네. 둘 다 뭘 파고 있는 장면. 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거를 터트리면 자기도 자꾸 걸려 들어가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네. 뭔가 해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 일단 해명이나 마나 협잡 정치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밀실 정치. 네. 그 밀실 장소가 예전에 룸사롱이었다면 이제 절로 바꿨다. 절로. 아, 네. 그래서 뭐 우리는 개혁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이미지에 완전히 이제 먹칠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동네방네 떠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대충, 아유, 제발 좀 어떻게 진정됐으면 좋겠다, 요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법거래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무혐의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이준석이 좀 네. 얌전해진 건 맞아요. 완전히 얌전해졌어요. 예, 그 전까지 그렇게 윤석열을 치더니 성상납 그 문제가 무혐의 되고 나서는 좀 얌전해요. 딱 그 뒤부터는 발을 쫙 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아니고 이건 조언 정도다. 네. 개입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최근에는 천하람 사실 천하람이 나와서 이거 계속 해명하고 다녔었잖아요. 왜냐면 새벽 4시 이후에도 남아있었다는 게 천하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이 천하람한테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십시오. 천하람은 갑자기 방송에 싹 사라졌고 아. 이준석이 나와서 정리하고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략을 새로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짜긴 짜야 되는 거구나. 예. 짜긴 짜야 돼요. 예. 아무튼 뭐 명태균이 그 저 매화나무 심은 것까지 사진을 이 갖고 있다가 공개하는 걸 보면은 네. 이놈이 참 그 머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면은 어쨌든 간에 뭐 처음에 이준석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이제는 언론들이 다 받아 물어버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게 만약에 큰 손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은 이게 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이면 거의 명태균이나 김영선이나 얘네들 감옥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불법적으로 돈을 네. 주고 받은 거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가만히 있겠나. 아. 명태균 입장에서는 아니, 날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죠. 어? 김건희한테 당신 위해서 내가 다 한 건데 네. 대선 때 이거 뭐 여론 조작도 내가 다 한 거고 예. 뭐 억울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명태균이 네. 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폭탄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명태균이 하는 말들을 보면 뭐 신호를 보낸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쪽에 윤석열 어떤 말이? 김건희한테 그 이제 나를 가만히 내려 놔둘 거냐. 어허. 어, 내가 걸려서 감옥 가게 되면 네네. 너희가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요. 나 빨리 구해라. 구해라. 아, 이런 어떤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번에 이 매화나무 공개한 거는 이준석한테 보낸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보낸 건가? 그 김건희를 한테 보내 효과가 있지. 이준석이 뭐 쳐야 지금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에, 에. 그렇죠. 어, 나는 이준석 것도 이렇게 갖고 있고 내가 보여줄 수 있어. 그렇죠. 아. 나는 검찰 캐비넷 이상의 것이 있어. 그러니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신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자 서로 갖고 있던 캐비넷들을 다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체코를 다녀왔는데 에, 체코에서 뭐 영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네. 심지어 재미를 못 본 것만이 아니라 이 블레스크라고 하는 체코 유력지라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김건희 의혹들을 다 거론하면서 사기꾼 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뭐 지웠다는데 뭐 지운 것도 뭐 우리 그 저 한국 대사관에서 이게 지워달라고 했다 그래요. 선생님 이게 일단 우선은 좀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예. 근데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죠. 네. 그럼 뭐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뭐 밖에서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존중을 못 받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별 지지율 조사 이런 걸 했을 때 윤석열 거의 최하위로 지금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죠. 네네. 부정 평가로는 1위입니다. 단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 네네. 그리고 온갖 스캔들, 잡음 이런 것들, 그리고 철권 통치, 독재를 하는 지도자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을 무조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걔네들도 취향이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에, 수준이 있는 나쁜 놈을 좋아하지 네. 윤석열처럼 아니, 선생님 그 말씀하셨어요. 미국 애들이 네. 아무리 지들도 나쁜 놈이어도 그러니까요 어? 저 완전히 발발기는 애들은 안 좋아한다고 너무 질라진 나쁜 놈은 안 좋아해요. 악당도 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외국에 있는 지도자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면 네. 만약에 윤석열 엄청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나도 나쁜 놈이지만 넌 너무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을. 네. 그런 것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까시거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코에서 이렇게 막 사기꾼 네. 이런 표현까지 썼었다가 사기꾼 네. 한국 네. 대통령 곁에 사기꾼 데리고 다니다 너무 뭐 정론직필 아닙니까? 네. 정론직필 아유, 저희는 외신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평가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항의 받았다고 지웠대요. 네. 사기꾼은 네. 외교부에서 직접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예. 외교부에서 했다는 거야. 외교부랑 한국 대사관이랑 그래서 그 항의를 받아가지고 조치한 거다. 네. 뭐 김건희 방탄의 모든 공기관이 지금 다 동원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언론이 체코에 왜 갔나? 예, 아니. 체코에서 이 언론이 이걸 왜 썼나? 왜 썼나? 네. 그건 뭐 우연히 정론 직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연일 수도 아니, 있고. 모든 정론 직필들이 다 쓰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체코의 협상 전략 아니었나?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얻어온 게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굉장히 열받았을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네. 근데 약간 협상 전략 아니었나 약간 좀 일단 까놓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얻어온 게 없죠. 만약에 그 언론사가 네. 정부와 밀착되어 있는 언론사라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걔네 대통령이랑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대통령 서로 기자회견하는데 윤석열은 그때까지도 뭐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었다 잘 될 거라고 본다 확정됐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네네. 바로 체코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거 치면 체코 대통령이 좋은 분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건 모르겠죠. 이제 알아봐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사람이면 너무너무 싫어할 거고 나쁜 사람이라도 윤석열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젤렌스키 네타냐후 정도 돼야 서로 좋아할 거예요. 네. 젤렌스키. 네. 세계 이 3인의 이 꼴통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급인데. 네. 예,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제 언론들은 많이 안 쓰려고 했는데 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새는 이 바가지가 밖에서도 막 질질 새고 뭐 르몽드에서도 옛날에 뭐 관련돼서 기사가 그렇죠. 있었고 네.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였습니까? 뭐 빨래 건조대 같은 네, 것도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죠. 일본 네. 언론에서도 뭐 콜거리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참 이런 게 이제. 이 또 얘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것도 이게 좀 예? 이 큰 손에 힘이 없이 이렇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요. 주의 깊게 봐야죠. 앞으로도 네. 그런 게 계속 나올지 한번 네.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궁금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을 욕하는 기사가 떴으면 외교부에서 항의했을까? 안 하죠. 아,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여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조중동도 아는 거죠. 누구를 쳐야지 되는지. 윤석열 네. 쳐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 대통령을 쳐야 되니까 김건희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네. 계속. 야 심지어는 그 워낙 이제 뭐 가십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김건희에 대한 폭로가 이게 윤석열 쪽에 사는 거 아니냐. 아 이제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가십까지도 나올 정도로.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얘기인 네, 것 그렇죠. 같고. 네. 윤석열은 그만큼 담이 크지 않죠. 네네. 네. 완전히 장악돼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게 그
체코 관련된 또 기사를 또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 막 삭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페이스북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좀 탈퇴할까 저도 고려 중이에요. 네. 너무 검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니 우리 그 촛불행동 TV도 저 유튜브에서 저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하마스 네. 그 전쟁 관련해서 영상 그 이혜영 교수님 올렸더니 그걸 삭제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언론 탄압과 검열이 네네. IT 시대가 되고 뭐 이러면서. 완화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그 공중파 방송 같은 걸 주로 봤었던 시절에는 통제를 정부에서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방송을 민영화하면서 각 뭐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이제 언론 재벌들 이 독자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해 줄 것 같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미국이 뒤에서 그런 거대 재벌들과 결탁해서 적극적인 여론 호도, 네. 그다음에 검열, 통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식기암 특수작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아주 거짓 뉴스를 유포시키는 데서 1등 네. 공신이 바로 그런 매체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언론 자유는 사실상 상당 정도로 그 민간 언론사들에 의해서 재벌들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네. 전 유튜브 좀 없애고 딴 거 하나 대한 유튜브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검열이 없는. 그것도 좀 네. 필요하긴 해요. 네. 네. 유튜브도 검열이 심해졌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럼 뭐 당장 저만 해도 네. 올 초에 그 KTV에서 백자TV를 폐쇄시켜라. 네. 990만 원만 주면 해주지. 뭐 이런 문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걔들이 한 개 유튜브에 그 저작권을 걸어가지고 이제 저에게 저작권 경고를 준 거거든요. 네. 그게 세 번이면 폐쇄가 돼요. 네. 약간 좀 부안해동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참.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이 9.19 참 역사적인 9.19인데요. 네. 이날 연설에서 이게 정말 통일에 가까이 갔던 네. 그런 날인데 그렇습니다. 이날이 네. 그날 통일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아, 통일 뭐 하냐 하지 마냐 하는 것은 임종석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요. 그건 이제 아, 뭐 그 사람의 뭐 자유니까. 그 주장한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그냥 평화적인 두 국가 체제로 가자. 네네. 이 얘기거든요. 네. 한마디로. 근데 그 말 자체가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게 가능하냐 네. 현실적이냐 하는 거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국 국가가 현실적이냐 아니면 평화적이라는 게 현실적이냐? 평화적이란 말 자체가 비현실적이란 거예요. 아, 임종석 씨가 이 국가는 이미 이 국가 맞아요. 네. 북에서도 아, 북에서도 이 국가로 인정했는데 네네. 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은 그러지 말고 평화적인 이 국가로 가자는 건데요. 평화적인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임종석이 그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하면 평화 관계로 갈 수 있느냐 남북이 방법을 예, 그럼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뭐냐 도대체 지금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거든요. 예. 이것이 기본 원인이라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할 의향을 드러냈던 트럼프 시절에 북미 간에는 전쟁 위기가 아니라 협상과 회담이 열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방향을 틀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런데 네. 미국이 그걸 박차고 다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 강조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 한반도에 그건 미국이고 미국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 군사동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하고 평화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네.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정말로 평화에 관심이 있다면 임종석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얘기했어야 된다. 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와 한일 군사동맹 폐기. 네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남북이 두 개의 평화로운 국가로 공존하려면 평화협정 맺어야 되고요. 네. 미군 철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 로드맵에 다 들어가야 돼요. 국가보안법 폐지나 뭐 헌법 개정만이 아니라. 네. 그런 얘기는 싹 빼고. 마치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헌법만 개정하면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두 국 관계가 될 것처럼 네.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화의 진짜 진심인가라는 네, 의심이 드는 거죠. 의심이 든다는 거죠. 평화를 해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임종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이상이 통일이고 현실이 네. 두 국가로 사는 거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이상인 거죠. 지금. 네. 두 국가로 평화롭게 산다는 그 이상이죠. 네. 허구죠. 지금은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 이게 맞아요. 네. 북에서 얘기한 게 네. 예,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인데 이 관계가 해소되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끝내는 거예요. 보통은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는 전쟁으로 보통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북에서는 무력 통일을 주장하는 거고 이번에 과감하게 할 거면 무력 통일을 하겠다. 네. 건드리면 이런 거고. 그러면 이거를 바꾸는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종전선언하고 맞습니다. 네,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쟁 상태를 종전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미군 필요한 빼고 한미 군사동맹 폐기하고 이렇게 해야 평화 체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교류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임종석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거나 무지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네.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이거 국힘에서 임종석 씨 요즘에 열심히 까잖아요. 지금 국힘에서. 네, 네, 네. 북한이 네. 종북이다. 종북을 넘어 충북이다. 뭐 이런 거. 네. 충북. 그 제가 충북 사람들 지금 열받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아, 회자가 되더라고요. 아, 아, 그렇습니까? 아, 충북. 하여튼 그 국힘의 그 주장은 북에서 두 국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 통일이 막 평생의 뭐 염원인 것 같은 사람이 두 국가를 얘기한다. 근데 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른 내용이네요. 네, 전혀 다른 내용이죠. 네. 북에서 주장하는 두 국가는 지금 아주 위기 상태 네.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정국 네.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네. 임종석 씨의 얘기는 두 국가 체제를 분단돼서 영원히 살자. 그렇죠. 아, 이거네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임종석이 주장하는 대로 그게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가 되면요 네네. 남북이 통일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황당, 왜 분리해서 살아 생각해보니까 황당한 것은 네. 지금 통일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관계 때문인데요. 네.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왜 분리돼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이런 의문을 누구나 가지게 되죠. 막 왕래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화적 관계라면. 평화적 관계라면. 상대방 방송 다 볼 거고 뭐뭐 네.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연방제로 하든 연합제로 하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통일이 안 되는 게 이상하긴 해요. 웃기는 거죠. 네. 사실상 평화적 두 국 관계가 되면 통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때 가서 굳이 안 하겠다 하면 진짜 웃기는 거고요. 진짜 반통일 세력이 되셨나 봐요. 어떡해요? 걱정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네. 윤석열의 대북 그 적대 행위 뭐 예를 들면 막으려면 네, 막으려면 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 네. 한국에 윤석열 같은 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쪽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국가보안법 폐지 네. 뭐 이런 거는 뭐 맞는 얘기죠. 국힘당이 싫어할 만한. 싫어할 만한. 싫어할 만한 얘기죠.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자신들이 정권에 있을 때 했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고. 자신들이 정권에 있을 때는 아무 얘기를 하진 않고.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안 했다. 네. 9.19 공동 평양 공동선언까지 하고 결국 남북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건 나중에 하라 그러고요. 일단 이런 이제 이상한 헛소리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러니까 평화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네. 네. 근거를 대라. 근거를 대라. 이런 쪽으로 일단은 압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일보 그 사설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렇게 까다가 맨 마지막에 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정권에 쓰려고 하고 왜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냐 그런 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분석글들도 좀 나오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고 네. 자꾸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저 전 사위입니까? 거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임종석도 부르고 조국도 부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주 쪽으로. 이게 이제 뭐 정말 때리는 거냐 아니면 키워주는 거냐 아니면 압박하는 거냐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이 임종석 이 연설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나서 가지고 이걸 반박을 했어요. 네. 이제 박지원 장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대통령이
나서서 반박할 일이냐 이게? 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동급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고도의 맞장구 아니냐. 아, 네. 근데 뭐 문재인 세력, 뭐 친문 세력이 네.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고서는 지금 윤석열과 손을 잡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리 짱구래도 지금 왜 윤석열과 손을 잡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윤석열이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저 뭐 전쟁 관련된 얘기 나왔으니까 그쪽에 네.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9월 13일 날 큰 일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있었더라고요. 영국의 그 총리가 스타먼가 하는 애인데요. 그 네. 영국 총리가 바이든을 만났어요. 그렇죠. 요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이제 좀 순항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네. 스톰 섀도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좀 쏘게 좀 하자. 네. 그게 좀 위력이 세긴 세더라고요. 그 전에 그 크림 대교 여기를 폭파시켰더라고요. 그게 네. 세긴 세요. 그래서 이거를 러시아의 본토에 때리게 하자. 네. 이걸 이제 협의하러 이제 갔는데 네.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쇼이구가 네. 전 국방부 장관이죠. 네. 쇼이구가 북에 가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어요. 네. 그 22일이죠. 그게 12일, 13일 동시에 이제 같은 그 즈음인데 네. 그때 이제 만나고 나서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네. 바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심 불리기 핵 그 농축시설. 농축시설을 다 보여주고. 네, 보여줬는데 사진으로 보면 4개소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곳. 네 곳을. 그전까지 영변만 있었지 않습니까? 공개된 게. 네. 근데 네 곳에 농축우량 시설을 네. 공개했어요. 새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확인되지 네. 않았던. 아, 네. 확인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네. 것까지 공개를 했어요. 아무튼 그게 있고 또, 또 하나 군사 행보가 있었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영국이랑 미국의 이 회담에서는 일단 유보. 유보. 네. 순항 미사일을 그 저 러시아 본토로 공격하는 것은 유보시키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상관관계가 예사롭게 보이진 않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느냐, 발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것을 보여준 게 그 이 13일 날 회담이 있고 며칠 뒤에 발표된 글이 있어요. 그 더 힐이라는 네. 그 매체에 네. 트럼프하고 케네디가 공동기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랑 케네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케네디가 미국 그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좌파잖아요. 트럼프 이번에 지지 선언했다는 네. 네. 그 네.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 네. 전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좌파란 말이에요. 예. 사실상. 근데 트럼프랑 손잡아서 저놈 미쳤나 왜 페리스가 그쵸. 아니라 트럼프랑 손을 잡았을까 했는데 네. 두 사람이 공동 기고한 글을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거기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다른 어떤 적대국 우리한테 적대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한테 장거리 미사일을 쏘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좌표를 찍어주고 그다음에 훈련을 시켜주고 네. 그래서 우리 본토에 러시아 중장거리 미사일이 다른 나라 적대국 미사일이 날아왔다. 네. 그러면 우리 참을 수 있냐? 못 참을 거 아니냐? 전형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참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참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다. 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초입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두 네. 사람이 아주 네. 신랄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 참 현실적이에요. 네. 복잡합니다. 진짜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할 필요는 없죠. 이 평론가들이 지금 혼돈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진짜 골때리거든요. 미치겠습니다. 네, 진짜 골때리는데 또 이 세계 정세와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전쟁 반대쪽이에요. 아, 정말.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그래서. 바이든이랑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케네디도 보면 트럼프가 저 미친놈이긴 한데 트럼프랑 같이 지금 협력을 해야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그 케네디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가서 일단 트럼프를 미는 거죠. 진짜 혼돈 상태네요, 정말로. 난리죠, 난리. 그야말로, 미국도.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 글을 둘이서 막 쓰고 있었을 때 아마 이 회담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네네. 스타머하고 바이든하고 그걸 보고 여기서 혹시라도 오케이 나오면 제3차 세계대전이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둘이. 그래서 며칠 뒤에 발표됐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서는 쫄은단 말이에요. 소개해 주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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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전이 이대로 끝나면 네. 유럽은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쫄고 있다면서요? 네. 이사 좀 소개해 달라고. 네, 맞습니다. 독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스타머가 조르러 갔는데 네네. 그걸 알고 러시아에서 바로 쇼이구를 안보리 서기장이 그렇죠. 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은 그날 회담을 하는 날 오전에 바로 농축 우라늄 시설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 4개소를 공개했는데 이제 뭐 하필 원심 불리기 과학자들의 말에 하면 최신형이랍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해커, 최신형이다. 해커라고 해커 박사 있죠. 전문가잖아요. 핵 전문가. 이 사람이 갔다 온 사람이죠. 북에 가서 그거 봤어요. 네. 우라늄 공장을 영변에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바뀐 거야. 다 신형인 거야. 그러니까 해커가 이거는 신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외국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발전된 세대의 신형 불리기 원심 불리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추산해 보건데 한 전문가는 1년에 100개씩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100개. 100개 찍어낼 수 있다. 근데 뭐 공개되지 않은 공장이 더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핵을 증산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네. 자 거기에다가 북이 또 뭐 4.5톤 탄두를 단 미사일을 그게 엄청나다고 발사하고 등등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4.5톤짜리 없죠. 폭탄은 미국계 제일 세다는 게 200인가 2톤이라고 그러더라고. 2톤. 예. 그러니까 2톤이 제일 세다. 두 배네요. 그런 크기가. 두 배가 큰 거 두 배 넘는 거죠. 되는 거죠. 거의 뭐 엄청난 거죠. 4.5톤이라는 게 없다더라고요. 보통 이제 벙커 버스터가 2톤이라는데 이거 엄청난가 봐. 자, 그런 거 그다음에 특수전 부대 훈련 등 그다음에 뭐 한반도에서 일일이 대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물풍선이든 그 전파 공격이든 간에 음파 공격이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이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면 북에서도 뭔가를 하겠다. 당연히 지원하겠다. 공격받았잖아요. 조로 조약 맺었지 않습니까? 바로 개입하는 거로 군사적으로.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바로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으로서 부담이 엄청 됐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따라서 일단은 유보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굳혔고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을 마음은 굳혔고 당장은 아니다 싶어서 시간을 좀 버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쪽이 러시아는 이제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3차 대전은 뭐 기정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뭐 병력도 더 증원하고 있고요. 제3차 세계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쇼이구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왜 방문하고 갔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이란 준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긴 해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까지도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네네. 거의 거기가 이제 기정 사실인데 거의 3차 대전이.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좀 한국에서는 상황을 진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김건희랑 윤석열을 좀 날리고. 네네. 이런 뭐 차라리 뭐 이국가론 이런 쪽으로 그렇죠.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북을 덜 자극하는 세력이 덜 자극하는 세력으로 집권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참 그게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터질지 몰라요. 그게 그쪽으로 갈지 전쟁이 터질지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뭐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년을 구형했어요. 네. 이제 무리한 구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올 가을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재판들이. 이 결론이 나오는 막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조중동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데 이해한 게 없느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을 비롯한 극우 세력도 이재명 대표만큼은 죽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해체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였어요 예전에. 그렇죠. 그랬어요? 이해관계 사실 일체예요 거기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권주자가 없어요. 지네 쪽에. 이재명 대표가 양자대결하면 50%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조건 두 배 나오더만. 무조건 두 배다. 50%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와도 못 이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마땅한 주자도 없습니다.
한동훈도 뭐 영 보니까 아니고 그럼 뭐 누굴 내세우겠어요? 뭐 토리를 내세우겠어요? 아 요즘 오세훈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오세훈은 안 돼요. 네. 걔는 뭐 시민들이 좀 뭐라고 하면은 막 철회해요. 그래요? 욕 좀 먹으면은 바로 철회해주고 막 철회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걔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겁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없으니까 네. 얘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그거예요. 아무리 상황을 좋게 만들어도 주자가 없는 거야. 대권주자가. 네. 근데 저쪽은 이재명이라는 거의 확고부동한 네.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네. 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또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는 호락호락 자기들하고 타협할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야 어쨌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이재명은 날려야 네. 뭐라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날리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이든 극우 세력이든 저는 미국도 사실은 이 한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미국도 이재명은 못 믿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죽이기에 있어서는 모두의 이 한계가 일치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윤석열이랑 한동훈도 일치하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이것만큼은. 예, 예. 그래서 사법부에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어쨌든 선거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법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대법까지 가려면 또 1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 1년 넘게 갈 동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무너지겠죠. 따라서 사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족쇄를 채워서 대선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부산 금정에 이재명 대표가 갔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아, 네. 치료? 치료. 선거 치료. 아. 선거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네. 네, 이 나라와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기본 사회 얘기를 또 이번에 했더라고요. 네, 사실 네. 그 동안은 얘기를 좀 잘 안 했거든요. 네. 이게 선생님이 늘 주장하시던 건데. 네, 하셔야 방송을 이제 챙겨 보시기 시작하시는. 네, 네. 하셔야 기본 사회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래야 이제 대안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뭐 아무튼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탄핵에 판도라 상자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 진보 개혁 진영이 잘 헤쳐 나가는 얘기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싸대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